남산 고전 아카데미 노자와 장자를 읽는 기초 한문입니다. 예, 노자, 장자예요. 이 그림 찾느냐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읽어보죠. 한자보다는 한문을, 글자를 하나씩 읽히는 것은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애써 외워도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글을 읽으면 어떨까요? 옛글을 읽으며 옛사람의 생각을 엿보는 경험은 꽤 멋진 일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인간 군상이 생각한 여러 사유의 지평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산 고전 아카데미에서는 한문으로 고전을 읽으며 옛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봅니다. 지난 시간 유가의 핵심 경전 사서를 읽었다면 이번에는 노자와 장자의 명문을 읽습니다. 공자, 맹자 등과는 전혀 다른 문체와 개념으로 수많은 사람을 사로잡았던 두 텍스트의 핵심 문장으로 또 다른 한문의 매력을 만나봅시다. 기묘한 상상, 역설적인 사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 문장들을 쭉 읽을 예정이고요. 노자 장자 문장들을 원문으로 제가 준비해서 쭉 한문 강독을 할 생각입니다. 노자는 한 주에, 장자 문장은 3주에 걸쳐서 명문을 뽑아서 쭉 읽을 예정입니다. 한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문 어렵다고 하지만 실상 조금 마음 먹고 한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한문이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문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랄까, 구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한문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커다란 벽 중에 하나는 한자일 텐데요. 한자라고 하는 글자 하나하나를 익히겠다고 하는 욕심을 많이 덜어낸다면, 한문 읽는 좀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이야기,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우화, 우리가 흔히 어디서만 봤던 내용들을 원문을 갖고 조금은 꼼꼼하게 보다 보면, 좀 새로운 부분도 발견할 수 있고, 조금은 신선하게 볼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는 것도 저는 추천하는 편이고요. 노자나 장자라는 책을 다 읽을 순 없겠죠. 그랬을 때좀 명문을 뽑아서 유명한 문장들, 좋은 문장들 뽑아서 원문을 읽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